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1차 세계대전의 유물인 맥심 기관총이 다시 등장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맥심 기관총은 유럽 각국에서 사용되며 최초의 대량 살상 무기로 등극했다. 특히 1916년 솜전투 당시에는 하루 만에 영국군 사상자가 6만 명이 발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인류 역사를 바꾼 기관총의 탄생 배경과 활약상,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현대 지상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관총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지난 4월이었죠. 미 육군의 차기 기관총 사업에서 새로운 분대 지원 화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요. 기존의 5.56mm 탄환이 아닌 6.8mm 탄환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총의 기원과 발달 과정, 그리고 미래 기관총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방종관 연구원님, 태성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 사실은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총을 쏴보셨을 거예요. 성인이시라면 군대를 다녀오셨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 화기가 기관총이 아니라면 만져볼 일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해서 다다다다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어? 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최초의 기관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기관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잡을까?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관총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그 람보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 손에 들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인데 현대적인 기관총은 그렇게 사수가 큰 힘을 안 들이고 연속해서 탄을 발사할 수 있는 게 이게 현대적인 기관총이에요. 그런데 아까 좀 어려운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관총이 언제 처음 생산이 됐고 발명이 됐느냐라고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기관총, 현대적인 기관총 전에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부터 살짝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탄을 발사하는 총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은 이 다빈치의 스케치부터 나와요. 다빈치의 스케치에서 있어요? 예. 대부분 그 아이디어들은 총열을 여러 개를 만들던지 아니면 뒤쪽에 실린더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연속 발사라는 건 그냥 지금처럼 다다다다다가 아니라 빵 쏘고 뭔가 돌리고 빵 쏘고 리볼버를 빨리 쏘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냥 연속으로 사격을 한다 뿐이지 손발이 바빠야 되는. 예, 그래서 기관총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연사가 가능한 화기. 그래서 연사화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정점을 찍었던 무기체계가 바로 캐틀링건. 캐틀링건 들어보셨죠? 네, 캐틀링 들어봤어요. 캐틀링 하면은 사실 사람의 이름이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이 캐틀링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총대 말하던 사람인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리처드 조던 캐틀링은 이제 의사 면허증을 가진 발명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고. 그러니까요. 기관총은 근데 사람을 죽이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쭉 추적을 해봤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분이 기관총을 개발하는 자기 목적을 편지에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남북전쟁 당시에 이제 캐틀링은 저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북군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고 철도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매일 역에 나갈 때마다 전장에 투입되는 병사들, 전장에서 부상당해서 돌아오는 병사들, 시신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병사들을 보면서 아예 총을 한 사람이 100명분을 할 수 있는 총을 만들어버리면 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병사들이 100분의 1로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현실은 사실은 이제 병사들이 100명 들어갈 병사들이 한 명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100명의 병사들을 만 명의 효과를 노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면서 캐틀링 기관총이 이제 역사상에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캐틀링이라는 분은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청진기로 환자를 진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럼 뭐 하던 의사예요? 이상하죠. 네. 왜 의사 면허증 왜 딴 거야? 네. 이렇게 되는데 봤더니 의료기기, 농업용 기기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발명가였습니다. 아, 그것도 의사 면허증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 진료에 대한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의료와 관계된 발명품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약간 재능이 있는 분이었네. 그렇습니다. 기계 쪽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네. 발명 쪽에 더 재능이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게틀링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1891년도 미국 전미 발명가 협회 회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면허증을 가진 발명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그 이분의 말을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건 또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발한 목적을 이야기한 시기가 이미 개발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 아까 전선에 나가는 병사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미국이 이때 전쟁 중이었던 건가요? 예, 당시에는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었을 때고요. 그리고 남북전쟁 당시를 생각을 해보시면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병력들이 어깨와 어깨를 쫙 마주한 채로 열을 지어서 라인전 그죠? 네. 아, 막 적이 폭격이 쏟아지는데도 그 열을 맞춰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네네. 그리고서 사격을 하죠. 우리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선을 이어서 이 전열 보병 전술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총기 발달 그리고 그때 당시에 탄에 대한 한정된 그런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적이 사격하면 내가 죽을 수 있고 맞을 수 있구나. 다 공포감을 느꼈을 거고 은폐은폐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군 지휘관들, 간부들은 병사들을 은폐은폐 안 하게 서서 전선으로 밀어보내는 그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이게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배워갖고 온 그 지식을 계속 써먹으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장교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인명을 경시해서 그랬냐? 아닙니다. 이들이 가진 총은 당시에 명중률도 떨어지고 사거리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조준해서 쏴도 내가 목표한 타겟에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확률이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공격력을 내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총 여러 자루를 한 번에 쏘면 그나마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연속으로 발사하는 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라인 쭉 써가지고 바바바방 그래서 여러 발 중에 한 발 맞추는 이 전투가 게틀링이 나오면 바바바바바하고 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전투 양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기에도 우리가 아는 기관총보다는 좀 뭐랑 닮았을까요? 저 임진각에 있는 망원경 약간 느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얼마나 무거웠길래 바퀴가 달려 있냐. 그럼 바퀴가 달려 있으면은 지금처럼 지금은 거의 혼자서 기관총을 운영하는데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게틀링건이 나왔을 때 총기 자체의 신뢰성 문제도 있었고요. 탄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북군 지휘부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장군들이 좀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오자마자는 크게 이 역할을 못합니다. 지휘관들이 신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휘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여태까지 우리 병력을 이 방식으로 훈련했는데 갑자기 신무기가 왔다고 확 바꾸기도 애매하거든요. 보통 확 바꾸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데. 영웅 아니면은 아주 아예. 대대로 욕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뭐를 선택할지 지휘관은 굉장히 고민하겠죠. 아마 연구원님이 더 잘하실 겁니다. 이런 연구원님 같았으면 바로 교체해서 우리의 병력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셨을 텐데. 예, 근데 이제 방금 우리 태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무기체계 하나만 그 무기체계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기보다는 네. 다른 무기체계와 어쨌든 협조가 돼야 되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또 사람이 그것을 운용하는데 싸우는 방법과 또 연결이 돼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군 지휘관들은 사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망설이게 되는 거죠. 네. 네, 충분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북군은 이 게틀링을 이용해서 상당한 후반은 효과를 봤죠? 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견을 자신이 세워서
관철시키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버틀러 소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2문, 그러니까 이 장군이 12문을 이제 구매를 해서 그중에 두 문을 1864년 피터스버그 전투에 투입을 한번 시켜봅니다. 그때까지는 반신반의했겠죠. 하지만 사용을 해보고 야 이거 쓸모가 있겠다. 특히 적의 이 대열을 무너뜨릴 때나 아니면 기병이 그때까지는 기병을 운영을 했습니다. 기병의 침투를 무산시키는데 괜찮은 화기가 될 수 있다. 물론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 병사의 인력으로는 그러니까 병사 한 명의 인력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포처럼 운영해야 되는 그런 화기였기 때문이고요. 사실상 포병에 소속돼서 포병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보면 분당 200발의 발사 속도를 유지를 했고요. 엄청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탄이나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충분한 살상력을 발휘해서 그 이후 전투에도 캐틀린건이 이제 점점 쓰이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쯤에서 좀 가슴 아픈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게 캐틀린건이 우리 전투에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는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캐틀린건과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악연이 좀 심해요. 네. 예.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관군, 그러니까 조선의 군대인 관군이 출동을 했고 또 일본군이 출동을 했습니다. 양측 모두 다 캐틀린건을 운영을 했고요. 재미난 것은 황토현 전투에서는 관군이 농민군에게 패해요. 네. 그래서 심지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주요 무기인 캐틀린건을 노획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군의 손에 캐틀린건이 일부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서산 전투에서 다시 강군이 농민군을 제압을 하면서 농민군이 노획했던 캐틀린건을 다시 뺏어와요. 그리고 그 캐틀린건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내려간 캐틀린건 일본군의 캐틀린건이 전주성 전투 그리고 우금티 전투에서 농민군에게 불을 뿜으면서 농민군의 기세를 꺾고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죠. 사실 언덕 위에서 십자포화를 캐틀린건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가한다면 이건 뭐 그냥 일방적인 학살 수준이었을 텐데 네. 좀 씁쓸한 기관총이네요.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대전 지역에 갈 일이 있어서 우금티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전적지도 사실은 다녀왔고요. 그 위치를 보면은 결국 이제 동학 농민군은 이렇게 밑에 방향에서 산 능선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지형적인 어려운 점이 있었고, 결국은 좌우측 이제 조금 높은 지역에서 밑으로 바라보면서 연발 소총과 캐틀린 기관총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지형 속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그런 현장을 볼 때마다 사실은 가슴 한구석이 뭐 사실은 멍하게 그런 느낌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게틀린 기관총이 어디서 조선에 들어왔으니까 사용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들어온 건 1876년 2월 4일에 일본이 선물을 해줬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자료는 대금을 지불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 조선에서 샀는지 아니면 일본에서 선물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확실히 이 시기에 캐틀린건이 국내에 도입된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1883년 미국으로부터 직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30정가량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러 모델이 쓰이게 되는데요. M1883, M1865 다양한 모델이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조선군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대한제국 창제 건원이 된 이후에 그때 당시에 또 군비를 증강하려는 그런 마음이 고종 황제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고종 황제는 어떤 존재냐? 화력 덕후라고 불려요. 예, 그만큼 군비를 증강하고 좀 신무기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병기 그리고 캐틀린건을 여유가 있고 혹은 기회가 될 때마다 도입하려고 했으나 군대 해산과 함께 대한제국이 보유했던 그런 무기들 특히 캐틀린건이 어디로 갔는지 역사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랬었구나. 근데 캐틀린건을 보면 제가 직접 쏘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저렇게 쏴도 되나?
통통통통통통통통 이러고 물레방아를 해주시 돌리잖아요. 예. 이게 기관총이라고 말할 수 있나? 기관총은 발사되면 다다다다다고 나가야 자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동 기관총은 언제 나온 거예요? 캐틀린 건이 왜 그 발사 속도가 텅텅텅텅텅 나왔냐 하면 실린더에 그 탄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깔때기 모양의 탄 삽입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자유낙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돌려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돌려도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 속도에 맞춰서 크랭크를 돌려야지 탄이 땅땅땅땅땅땅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 자동 기관총이야? 아닌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속 사격이 네. 가능한 초기의 수동 기관총 형태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혼자서 운용도 가능하고 혼자서 발사가 가능하고 아주 적은 힘으로 다량의 탄을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총기는 맥신 기관총이 나온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맥신 기관총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생각이 나세요? 저는 러일 전쟁. 그죠. 러시아가 운용을 해서 아 잠깐만 맥심이 뭐 저기 러시아 쪽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이름에도 맥심 뭐 어쩌고저쩌고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심은 총기의 반동을 이용해서 탄을 자동으로 재장전하는 현대 의미의 기관총에 대한 특허를 1883년에 출원을 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현대적 기관총에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죠. 기존의 연사 총기인 캐틀링이 수동 크랭크인 방식이라면 맥심은 완전 자동 방식으로 이제 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최대 발사 속도가 아까 캐틀링 건이 200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맥심 기관총은 650발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발전이네요. 압도적으로 빠르네. 그럼 맥심은 우리나라하고 악연 없어요? 아, 악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역사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청산리 대첩 당시 독립군이 맥심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예. 북로 분정서 문서에 기관총의 보유가 확실히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청산리 전투 이 과정 중에서 기관총을 분산해서 땅에 은닉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총 하면 사실 아프리카에서 적은 병력을 가지고 많은 식민 지배인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데 사용했죠? 기관총이라는 게 확실히 살상 무기로 확실한 데뷔를 한 게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슬프지만. 1888년 영국군에 의해서 시에라리온의 원주민을 탄압하는 데 이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영국군은 좀 생각이 있어서 빨리 기관총을 도입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제식 장비가 아니라 지휘관이 원정을 떠나야 되니 좀 효과적인 무기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비로 구매를 해서 간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영국군 수뇌부는 이 기관총이 탄을 많이 발사하긴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군에 도움이 많이 되는 무기 체계일까라는 반신반의가 있었던 거죠. 엄청 비싸진 않았나 봐요. 일단은 가격도 그렇게 초기형은 싸진 않았다고 해요. 가격에 대해서 일부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총 한정이 당시에 이제 8파운드 정도가 있고 맥신 기관총 한정이 약 한 250파운드, 250파운드 전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총 30정 정도 살 수 있는 돈으로 맥신 기관총 한 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효과를 그 이상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면은 이제 그 효과를 인정받아서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1880년대는 아직 그 수준까지 검증이 안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들이 실전에 써보고 영국군이 실전에 써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성능 자체는 만족을 했지만 탄 소비가 심하고 운영 인원이 별도로 필요한 데다가 좀 무겁다. 무겁고 부대와 같이 이동하기가 제한된다라는 좀 구시대적인 발상을 그때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던 게 결국 이제 1890년대가 들어가면은 유럽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식민지 확장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대규모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첫 전투가 대략적으로 1893년도 샹가니 강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아프리카 남부에 보면은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 있었던 전투인데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은 마타벨레 족이 있었고 약 한 병력을 5천 명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당 영국군은 한 700명 정도 소규모 군대였는데 전투가 벌어졌죠. 전투가 벌어졌는데 당시에 이제 원주민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구형 소총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이제 창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죠. 영국군은 맥심 기관총을 3정을 가지고 4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원주민 1,500명이 전사했습니다. 영국군은 단 4명만 전사했습니다. 4명만 전사했죠. 그러니까 상하 이렇게 영국군과 원주민 간의 이게 교전 비율이라 그러는데 사상자 비율을 보면은 뭐 370대 1, 380대 1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더 극적인 대규모 이제 전투가 두 번째 1898년도에 옴두르만 전투라고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발생한 지역은 조금 전에는 아프리카 남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아프리카 북부지역에 가면 수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 지역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왕국을 형성하면서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군대가 한 5만 명이 집결한 상태에서 영국군은 이제 원정군이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맥심 기관총 44정을 갖고 있었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수단 병사들 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48명밖에 전사를 했습니다. 200대 1이죠 사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맥심 기관총에 사살된 인원을 확인해봤더니 대략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기록에는 만 명의 전사 가운데 7,500명이 맥심 기관총에 전사했다. 압도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심 기관총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네. 사실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독일군이 사용했던 기관총에 정말 오마해변이 완전 핏빛으로 물들었잖아요. 기관총은 이런 식의 대규모 병력이 밀고 들어오는 숫자로 밀고 들어오는 데서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아프리카 전선에서는 가장 유용한 무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맥심 기관총의 성능이 뭐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대적인 기관총의 시작점이 맥심 기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맥심 기관총의 성능을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기관총을 어떻게 운영했냐를 말씀드리면 더 그래서 맥심이 현대적인 기관총이 됐구나라고 딱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일단 독일은 MG-08이라는 제식명으로 맥심을 라이센스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PM-M1905라는 제식명으로 초기형을 라이센스 생산을 했고요. 후기형은 PM-M1910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좀 개선을 해서 초기형을 개선해서 제식화했는데 이 총기는 우리랑 악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한국 전쟁은 물론이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한국군이 파병됐던 거의 모든 분쟁 지역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있어요. 뭐 월남전에서도 일부 쓰였고요. 영국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비커스 기관총이라는 이름은 아세요. 이 비커스 기관총이 바로 맥심 기관총을 경량화하고 개선해서 영국군이 채택한 기관총의 이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지루한 참호전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대량 살상이 생겼고요. 적의 방어선을 어떻게라도 뚫어야 되는 입장이 양 군이 모두 그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독일군은 독일군대로, 영국군은 영국군대로, 러시아군은 러시아군대로 맥심 혹은 맥심 후기 기종 혹은 맥심에서 개선된 기종으로 서로 간에 불을 뿜으면서 대량 살상자를 발생을 시켰죠. 참 근데 이 비커스를 딱 보면 느껴지는 거지만 영국은 참 무기를 희한한 모양으로 많이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된다는 무슨 저울 같기도 하고 독특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효과적으로 맥심 기관총이 사용됐다. 이 효과적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끔찍한 말이에요. 식민지배를 당했던 아프리카 국민들한테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무기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전쟁사에는 혹시 아프리카의 승리 같은 건 없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프리카 전투에 관련된 자료를 쭉 조사해 보니까 유럽 군대가 맥심 기관총을 가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군대는 기관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를 한 경우에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병력을 투입하더라. 심지어는 10배 많은 병력을 투입한 적이 있는데 역시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1879년에 이산들와나 전투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영화 줄루 전쟁이라는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줄루족 2만 명이
영국군 이제 1,800명을 사실 이제 유인 작전에 의해서 평원 지역에서 포위해서 거의 전멸시킨 전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산들루아나 전투인데 결국은 영국군은 사실은 원주민 기병대 뭐 470명 또 영국군 1,329명 다 거의 다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영국군이 맥심 기관총이나 게틀링 기관총이 당시에는 맥심은 개발이 안 됐으니까 게틀링 기관총을 확인해 봤더니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문제는 왜 보유하고 있지 않았냐 하면은 본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대는 원정군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줄로죽에 유인작전에 말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분견대가 1,800명이 쫓아갔다가 역으로 포위당해서 전멸한 겁니다. 딱 이때 결국은 이제 영국군을 줄로죽이 이겨서 유럽 사람들이 야 아프리카 전 원주민족한테 우리가 전투에 졌어? 뭐 1,800명이나 전사했어?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분견대가 기관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대포나 기관총을 비슷하게 무장했을 경우는 딱 한 번 아프리카 군대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였습니다. 아프리카 군대도 나중에는 대포나 기관총으로 무장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그 당시에 이제 개혁 군주가 있었는데요. 에티오피아의 그 멜레네크 2세라고 개혁 군주가 있었는데 프랑스나 이런 데서 유럽에서 소총이나 기관총 화포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있었냐면 1896년도에 유럽 군대 중에 제일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군대가 어디죠? 유럽 군대 중에요? 네. 많은데 하나를 꼽자. 폴란드. 북아프리카에서 헤맸던 그 나라 이탈리아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가 이탈리아가 싸운다고. 이탈리아. 예. 현지 부족을 이제 그 원주민들을 채용해서 이탈리아군 만 명과 원주민 군대 7천 명에서 17,000 명의 군대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가지고 이제 에티오피아를 침공에 들어가죠. 에티오피아 당시에 메넬라크 2세가 8만 명의 군대를 육성했는데 거기에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 상당량의 소총과 기관총 화포를 도입한 거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이탈리아 군대 7천 명이 전사자가 나왔고요. 에티오피아는 약 한 5천 명 정도의 전사자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탈리아가 그 전투에 패함으로써 아두아 전투라 그러는데 패함으로써 에티오피아의 독립을 인정해줍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국가가 에티오피아 하나였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렇게 해서 정말 피로써 독립을 쟁취했는데 세계 가장 급빈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현상들을 그럼 전쟁사 발전 측면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떤 문명의 발전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유럽이 현대 군대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는 이제 산업 혁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간격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시기가 189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사실 아프리카 군대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1876년도에 유럽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개척한 면적을 비교해 보면 아프리카 전체 면적이 10%였습니다. 1914년도가 되면 그것이 9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식민지 확장에 기여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철도, 전신, 심지어는 뭐 말라리아를 극복할 수 있는 키닌의 뭐 약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당시에 영국의 어떤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힐레어 벨록이라는 어느 작가가 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맥심을 가지고 있잖아. 걱정할 거 없다.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뭐 그래도 우리는 맥심 이 무기 체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이제 어떤 당시의 유럽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이제 담겨 있었던 거죠. 재밌는 현상은 유럽인들도 야 이거 시간이 지나면은 이 기술이 아프리카로 전수되면은 식민지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겠는데 이런 이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90년대 최초에 대량 살상무기 금지 조약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핵무기에 관련된 사항이고 뭐 화학무기나 이런 건데 어떤 협정을 하느냐 하면 유럽인들이 1890년대 모여서 아프리카에는 볼트 액션 방식의 소총을 수출하지 말자. 유럽 국가들이 단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식민지 체계 또 패권 내지는 그 국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럽인들도 나름대로 걱정을 한 거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저는 그러면서도
1914년도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 이제 유럽에서 맥심기관총이 아까 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장터에서 유럽인들끼리 전쟁하는 등 발생해서 운용되면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학살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1890년대 아프리카에서 맥심기관총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그렇게 200대 1, 300대 1의 그 대량 학살에 가까운 전쟁이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30년 후에 있을 20년, 30년 후에 있을 유럽 전장터에서 그것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런 전쟁이 유럽에서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거기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총기 개발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는 거의 모든 총기의 기본 개념은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서 다 끝났습니다. 설계와 특허가 다 끝나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량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약을 했다는 것 자체는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격차를 확 벌려놓고 그것을 좁히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네. 마인드가 드러나는 거죠. 끝까지 수탈해 먹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같습니다만 정말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제국주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은 절대 미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기관총이 발달을 하게 되고 맥심의 후속작들이 쭉 나오면서 유럽 전쟁, 뭐 월드워가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제1차 세계대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특히 이제 초기 제1차 세계대전의 초기의 전쟁 양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화력의 발달 정도를 싸우는 방법이 못 따라갔다. 그러니까 무기체계는 극대화 효과는 극대화됐는데 화력의 무기체계는 극대화됐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못 따라간 거죠. 그것을 통계적으로 스테판 비델이라는 그 연구자가 분석해낸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에 화력이 얼마나 발전했느냐를 수치적으로 계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마지막 시대가 1814년도였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게 1914년도였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머스켓 소총인데 분당 두 발만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부대가 지키는 진지를 1,000명의 병사가 공격한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방어하는 병력이 1,000명이 1분 동안 발사할 수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2,000발. 2,000발이죠.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소총의 사거리는 약 100야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1분 동안에 이렇게 대응을 지어서 적의 참호까지 적의 진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분이면은 100야드를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2,000발의 총탄이 있었고 네. 1,000명의 병력이 1분 만에 그 100야드를 극복해서 전진할 수 있었다면은 병사 한 명당 두 발이 네. 쓸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이제 그 총알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두 발을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50%만 맞추면 돼.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산술적으로 그렇게 네네. 나오는 거죠. 1914년도에 1,000명이 지키는 군대는 그 당시에 연발 소총, 연발 사격이 가능한 소총을 장비를 했는데요. 한 최대 맥시멈으로 따지면 20발까지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1분에요? 두 번째, 맥심 기관총 650발 사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1,000명의 부대가 보통 한 4정의 맥심 기관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또 두 번째 사거리가 약 1,000야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걸 다 계산해 봤더니 공격 부대가 진지에 도착할 때까지 극복해야 될 총탄 수가 21만 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100배. 그렇습니다. 2,000발과 21만 발이 된 거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100발의 총탄을 극복해야 적의 진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화력 앞에 대량 학살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런 상황을 직면한 군 지휘관들이 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네. 제일 처음 적용했던 방법은 화력이었습니다. 포병으로 때리면은 어쨌든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포병으로 때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포병을 막 때리는 과정에서 적도 아 이쪽이 적의 주공이구나 그러면 예비대를 그쪽으로 직결시킬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최대한 땅으로 파고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포병 활약의 효과도 제한적이고 네. 결국은 공격은 적의 진지를 중심 있게 파고들어서 돌파를 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적의 예비대가 뒤에 뒷받침을 하니까 전선이 이게 그 돌파구가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은 계속 교착 상태가 되고 인명 피해는 늘어나는 거죠. 아. 이제 그런 상태를 보고 나서 이제 중반쯤 되면은 1916년도가 되면 영국에서 이제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해결책을 무기체계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차를 개발해서 돌파구를 일부 전선의 돌파구를 형성했지만 완전한 전쟁의 양상을 바꾸기는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은 한 1917년도, 18년도 되면은 전술을 통해서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후티어 전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후티어 전술은 어차피 화력으로 막 때려봐야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습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막대한 포병 화력을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제압 사격을 통해서 즉 우리가 공격해 들어갈 때 일시적으로 적이 그것을 대응하지 못하는 수준의 제압 사격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소부대 단위의 소대와 분대를 나누어서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돌파구를 확장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후티어 전술입니다. 우리가 전격전, 2차 세계대전 전격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은 영국의 전차와 독일의 후티어 전술이 만들어낸 현대화한 후티어 전 현대화된 후티어 전술이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전격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화력에 의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원리, 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연합군 지휘관들이 어떻게 노력했는가? 영국은 전차를 개발하고 독일은 후티어 전술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결국 이제 그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전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연속으로 발사되는 총알 수도 있지만 총 한 발 한 발의 명중률 그리고 사거리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수많은 총탄이 진격하는 병사들에게 쏟아질 뿐만 아니라 플러스 옛날에는 퍼져서 총알이 왔다면 이제는 모여서 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랐던 게 기관총 하면 떠오르는 게 히틀러의 전기톱. MG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MG가 맥심의 손자였군요. 그렇다고 보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오. 이제 MG42가 나올 때쯤 되면 네. 개념이 바뀌는데 기관총이 너무 효과적인 무기 체계인 건 이제 전 유럽 국가는 알게 됐어요. 네. 써봤더니 입증이 되는 거죠, 눈앞에서. 근데 문제가 이 기관총을 진격하는 병사의 속도에 맞춰서 배치를 해서 네. 적을 공격할 때 유용하게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쉽게 옮기거나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네. 그럼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들고 가면 좋겠다. 야, 운영 인원이 좀 줄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도 비슷한 발사 속도 혹은 더 나은 발사 속도를 나오는 총기가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좋겠다. 이건 방어할 때뿐만 아니라 공격할 때도 제대와 같이 이동하면서 적에게 죽음의 탄막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MG42. 히틀러의 전기톱이라고 하는데 왜 전기톱인 줄 아시나요? 왜요? 보통 총알에 발사되는 소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두두두두두두. 그죠? 두두두두두. 부부부부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기톱도 약간... 예, 전기톱은 네. 우 이렇게 되죠, 좀. 아, 왕 이러잖아요, 좀. 발사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쏴본 입장에서 정말 누군지 말 잘 지어냈다, 정말 맞는 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일단은 MG42에 대해서 기본적인 재원을 좀 말씀드리자면 1,500발의 발사 속도가 나옵니다. 와, 분당 1,500발이요? 네. 보통 1,000발이 넘어가면 살인적인 발사 속도라고 하는데 1,500발이면 안정된 삼각대 위에,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줄 수 있는 특별한 삼각대 위에 올리지 않는 한 일반 삼각대에 올려도 그 반동이나 아니면은 충격을 제어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런 전용 삼각대에 올리면 효과적인 사격이 가능했는데 초당 25발이에요. 네. 또 딱 이때 25발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독일군도 또 밥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양각대를 달아서 그럼 계속 사격하지 말고 끊어서 사격하면 충분한 발사 속도가 충분히 반동을 억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효과적인 사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공격할 때는 삼각대를 다 들고 가긴 힘드니까 양각대를 이용해서 끊어서 오는 전술을 이제 발휘를 한 거죠. 그럼 당시 기관총들이 엄청 많이 생산이 됐겠어요.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을 상징하는 기관총인 만큼
약 42만 정 이상이 생산이 됐고요. 독일 보병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K98 소총과 동일한 7.92mm 마우저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급하면 탄을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독일군의 당시 개념은 일반 군대의 소총병들은 기관총을 보좌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 기관총 사수와 부사수가 탄을 가지고 다니고 일반 소총수는 소총수 나름대로 임무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은 그때 당시 독일 보병의 분대는 기관총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보병들은 기관총에 쓸 탄들을 가지고 다니게 된 겁니다. 왜다? 발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 자, 그러면은 MG42를 보면서 이제 연합군 병사들은 악몽을 겪게 됐죠. 실전에서 맞닥뜨렸을 때 그 빠른 발사 속도와, 저도 전쟁터를 가봤지만 일반 총소리 듣는 거랑 기관총 총소리를 듣는 거랑, 그리고 실제로 내 주변에서 탄이 튀기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기관총의 사격을 받으면 웬만하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사기가 저하된다고 보시면 돼요. 미군도 야, 그러면은 이렇게 괜찮은 무기체계면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카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T-24라는 명칭으로 카피를 실시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전후에 이 명작 기관총은 여러 기관총, 후대에 나온 여러 기관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지금도 독일군이 운영하고 있는 MG3라는, 독일군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군대도 운영하고 있는 MG3라는 기관총에는 거의 뭐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야, 이게 MG40이야, MG3야 할 정도로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군이 지금도 일부 사용 중인 좀 구형 기관총이죠, M60 기관총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 어떠한 총기건 스펙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분당 몇 발이 나가고 뭐 신뢰도가 어떻고 뭐 총기 뭐 총열 교체가 쉽고 막 말은 쉬운데 전장에서 직접 활약을 하면 분명 그 성과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MG42가 유명해진 건 어마어마한 전쟁터에서의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렇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제일 영화의 초반에 나오는 장면 보셨죠? 너무 정말 끔찍하지만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줬던. 그렇습니다. 상륙장의 앞문이 탁 열리는 순간에 그때부터 기관총탄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관총탄이 결국은 이제 MG42였습니다. 콘크리트 벙커에 있고 오마하 해변이 사실 앞에 탁 트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장애물도 없고. 네. 사실은 MG42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네. 독일군 그 수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원래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콘크리트 벙커는 이미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야 되는데 네. 파괴가 안 된 게 첫 번째 문제였죠. 네. 어쨌든 그 벙커 내에 이제 당시에 하인리 제페들로라는 독일군 병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20살 병사였는데 그 병사는 당일날 오마하 해변에서 9시간 동안 12,000발을 사격했습니다. 거기서 그 MG42 하인리 제페들로라는 병사가 쏜 12,000발에 희생된 미군 병사 수는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오마하 해변에 상륙했던 부대 중에 29사단, 미 29사단 16연대 예하 모 중대가 있었는데 중대가 198명이었습니다. 아마 평상시보다 조금 증강됐던 것 같습니다. 상륙작전하기 위해서. 198명이 상륙작전 문이 딱 열리고 5분 만에 단 2명만 살아있고 다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MG42의 어떤 그 특성, 성능, 이것이 효과적으로 성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나면 엄청난 위력을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G42가 7.92mm잖아요. 네. 탄이 굉장히 파괴력이 셉니다. 그래서 팔 같은 데 맞으면 팔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상이 생기면 그걸 빨리 치료할 수도 없는 정도였어요. 미군 쪽 증언이 이런데 반면에 독일군 쪽 증언도 MG42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증언이 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 당시에 방어하는 측면에서 참전을 했던 독일군 분대원이 한 증언이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에도 MG42 기관총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총수 3, 4명을 배치를 해야 된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우리 분대 MG-42를 적에게 노획당하든지 아니면 MG-42가 발사 불능 상태가 되면 우리 분대원들이 찢어져서 다른 기관총이 있는 분대에 파견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분대가 찢어질 정도로 독일군이 생각하는 MG-42는 아주 중요한 무기체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국 병사와 그 이제 제베토 씨가 만났을 때도 그때는 너는 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방어하는 인원은 공격하는 적의 공격 부대를 최소한의 힘을 들여서 가장 많은 인원을 살상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고 공격 부대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저 방어선을 뚫어내야만 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병사들은 이걸 지금 배우고 있고 이것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건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독일군이 전체적으로 기관총을 중심으로 분대가 편성돼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이것이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 이제 분대를 살펴보면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대장과 부분대장은 MP-40이라는 기관 난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MG-41을 중심으로 해서 사수, 부사수, 탄약수가 있죠. 그럼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5명은 카98K를 이제 소총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카98K가 M1 게런더에 비해서 연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G-42가 사실은 연사 능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군이 카98K의 연사 능력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조만 하면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MG-42가 오마하 해변처럼 완벽하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뭐 카98도 문제가 없었죠. 네. 그런데 전쟁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가지도 있고 굴곡진 구형도 있고 이런 데 가면은 MG-42가 100%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적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형에 가면은 이제 사실은 독일군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이제 전쟁 말기에 STG-44라는 돌격 소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돌격 소총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바로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독일군이 MG-42에다가 돌격 소총을 더 빨리 만들었으면 이거 조합이 이루어졌다면 연합군은 훨씬 더 많은 희생과 전쟁이 더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MG-42의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 성능은 탁월하다. 문제는 그 분대의 다른 화기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치고 나갔군요. 저희가 기관총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MG-42가 마치 기관총의 끝판왕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관총의 발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 1861년 최초의 기관총인 게틀링건이 등장한 이후 지상전의 양상은 완전히 바뀐다. 특히 맥심 기관총과 MG-42는 세계대전에서 맹활약하며 기관총의 기초가 된다. M2와 M60 등 현대적 기관총의 활약상과 미래 한국군의 주력 기관총의 모습은 무엇인가? 현대 지상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기관총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